학원에 등원을 해서 8시부터 11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그 후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좀 잔 다음에 1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자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11시부터는 기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이널 시기에는 독해를 거의 50%로 잡았고요. 어휘는 한 30 정도? 그리고 논리와 문법은 비슷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기출을 제일 늦게 풀고 싶었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최근 기출을 풀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역순으로 풀었고 제가 풀었던 기출들은 제 전자대학교 위에 모든 학교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말씀해주신 좀 문제가 괜찮다 싶은 학교의 기출들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원할 학교들은 기본 3개년에서 5개년으로 풀었고 정말 가고 싶다는 학교들은 10개년까지 풀어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8월 말부터 시험 직전까지 1일 1기출을 하였는데 중간에 막 코로나 시기 때문에 시험이 막 한 연도에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아서 하루에 두세 개씩 푼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기출 계획을 미리 세워두실 분들은 그 점을 참고해서 잘 배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파이널 때 일단 어휘가 정말 다 잘 잡혀 있었고 독해와 논리도 기준에도 낮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파이널 때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조금 편차가 심하긴 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슬럼프라기보다는 원서 접수 때 되게 공부에 집중이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학원도 막 다들 막 어디 썼냐, 너 어디 지원할 거냐 이러면서 웅성웅성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을 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제가 쓰고 싶었던 학과가 있는데도 타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되게 하루 종일 잡생각이 나고 그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원에서는 원래 공부가 잘 됐었는데 원서 접수 생각에 학원에서조차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서 아예 학원에 노트북이나 자소서 같은 걸 아예 들고 가지 않고 6시까지는 공부를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아예 그 원서 접수나 자소서 작성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학원에 다니시거나 독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공부 시간과 원서 접수 시간을 아예 분리를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1, 2주 전, 그러니까 12월 초에 자신이 지원할 학교가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때 그 학교 기출 5개년 혹은 뭐 10개년 이 정도 모아놓고 얘네 출제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문제 비중은 그 과목별 비중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뭐 문법을 먼저 풀 건지 독해를 먼저 풀 건지 그런 걸 루틴을 제대로 정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 학교들은 진짜 그 출제 포인트가 가끔 보이기도 하고 선지를 분석하다 보면 함정을 어떤 식으로 파는지 그게 되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석을 꼭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보는 월별 모의고사랑 최종 배치고사 그걸 토대로 했던 배치 상담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TO만 보고 아 여긴 안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뭐 되게 경영 TO 많은 거 보고 아 여기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한데 원장님께서 그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가지고 아 이게 TO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아니면 이 학과는 TO가 적어도 써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원서 접수를 되게 쉽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문과의 경우는 안정적인 학교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기준 이 학교 정도는 조금 괜찮다, 이 학교는 조금 타협을 봐야겠다, 그 기준을 세워서 조금 괜찮다 싶은 학교는 제가 가고 싶었던 경제학과로 소신 지원을 하였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학교는 학과를 낮추고 타협을 받습니다. 그 타협을 본 기준은 배치 상담을 받던 그 결과 그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한 군데를 보고 자소서도 한 세네 개 정도 작성을 하였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학과에 관한 정보를 조금 알아봤었고, 비동의이기 때문에 전공적인 부분에는 제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자소서에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소서에 기반으로 꼬리 질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측에 그 면접 기출을 요청하여 그 면접 문제 은행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편입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내가 만약 편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만약 편입에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면 지금만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독회 윤상원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모든 학교를 다 붙을 수도 없고 저희는 한 가지 학교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불안하실 텐데,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그냥 하나 학교만 얻어도 나는 성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되게 편하게 좀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